자, 우리 강단에 이번 단기 선교팀들 파송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베트남에 이번에 그레이스 인카운터 3기, 4기가 진행이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어려운 가운데 이번에도 이 사역을 통해서 많은 교회들이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11월 달에 이제 1기 TD가 이제 준비가 되는데 이번 안전하게 이 모든 사역이 잘 이루어지도록 또 태국에 많은 교회들 지도자들이 뭐 이번에 또 VBS를 이번에 가서 하게 됐는데 많은 그 교회들마다 우리 아이들의 큰 부흥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사할린 이번에 TD와 또 신학교가 북방 선교를 위해서 개강되고 가장 최북단 지역에 이번에 미전도 종족 지역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봉헌 예배까지 많은 사역들이 있는데 이 모든 사역을 위해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우리 단기 선교팀들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이 모든 사역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께서 우리 아버지 예배를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번에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께서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베트남 사역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귀한 사역들을 감당해 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의 성령으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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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아버지 충만 충만히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사역들을 감당하시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충만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성령이여 충만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하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여 우리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드려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이 모든 사역들을 아버지 하나님 주여 감당하시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단기 선교팀들 성령 충만 강건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베트남 땅에 아버지 태국 땅에 살림 땅에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의 사역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부흥의 역사 일어나게 하시고 귀한 사명 감당하시도록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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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주여 축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귀한 사역을 통하여 많은 사역의 열매들이 맺어지시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오늘도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선교하는 교회로 세우시고 아버지 하나님 미전도 종족 지역에 7,000개 센터 교회를 세우며 비전 가지고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며 귀한 사역 감당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에 또 귀한 성도들을 태국으로 그리고 베트남으로 살린으로 하나님 파송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지역마다 주님께서 예비하신 사역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비한 영혼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단기 선교팀들이 귀한 사역을 통해서 참으로 복음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많은 영혼들이 정말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사역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받은 달란트로 귀하게 사역할 때 아버지 하나님 주여 영감 영력 능력을 칠갑진에 더하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주여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악한 것들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 주시옵시고 이 귀한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많은 제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밟는 땅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나는 모든 영혼들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땅에 복음이 편만하게 증거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살리는 땅에 북방 선교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최북단에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신학교가 세워져서 곳곳에 이제 미전도 종족 지역에 교회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TD 사역을 통해서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태국에 정말 교회들마다 아버지 하나님 VBS를 통해서 이 어린 영혼들이 참으로 큰 부흥의 역사를 아버지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주일 학교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선교사님들 사역마다 이번 사역을 통해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태국 땅에 큰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베트남에 정말 지금까지도 일기이기 그레이스 인카운트를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이루신 아버지, 3기 4기에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번에도 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안전하게 모든 사역들을 감당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주님께서 오늘 밤도 하늘문을 여시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이 요나 목사님을 보내주셨는데 귀한 목사님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사명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뜻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 밤도 풍성한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이 시간 정성껏 드립니다. 우리 주님 앞에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또 일천번제로 이 모양 저 모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예물을 열납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평생 물질 걱정하지 않냐고 마음껏 베풀고 나누며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 큰 은혜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